왜 이렇게 일찍 와요? 아니 일찍 와도 불만이야? 근처에 일이 있어서 일 끝나고 바로 퇴근한 거야. 잘하셨어요 아버지. 아니 근데 우리 미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정훈이랑 잘 해결 본 거야? 네. 무슨 해결? 엊그저께부터 둘이서만 수상해. 아 뭔데? 엄만 그냥 정훈씨 그만 미하면 돼. 더 이상 반대해도 소용없다고. 너나 그만해. 그 녀석한테는 4년이나 만난 여자가 있어. 그 정떼기가 쉬운 줄 알아? 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든 상관없어.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훈 씨한텐 나밖에 없다고. 그럼 된 거 아니야? 그래 그래. 자 이제 그만하고 당신 저녁에 준비해. 나 일 좀 할 거니까 준비되면 부르고. 어? 네. 아버지. 그래 녀석. 정훈이랑 어떻게 해결 봤어? 몰라. 아, 결국 네가 찾아간 거야? 응. 아이고 이런 이런. 아니 어쩌다 내 딸이 이렇게 됐어? 아 그러게 본전도 못 찾을 걸 뭐하러 헤어지자는 소리 했어? 그래도 뭐 건진 건 있어요. 나도 여자 문제 길게 끌면 화난다는 거 보여줬고 정훈 씨 확고한 마음도 확인했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? 미진아 앞으로 말이야 정훈이 이겨먹을 생각하지 마. 그 녀석은 결심이 어렵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로 변할 놈이 아니야. 저도 이제 알아요. 근데 아버진 벌써부터 사회 편인 거야? 무슨 소리야. 아버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딸이 먼저지. 응?